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지. 집에서 나왔는데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또 집이야. 자, 그곳이. 오? 야, 느낌이. 느낌이 달라, 달라. 느낌이 어때? 옆집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혼부부가 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게 약간 신혼부부 느낌이네. 난 솔직히 이 집이 더 마음에 든다. 아니, 그거보다도 여기는 다 화이트네. 화이트야. 완전 화이트로 그냥 지금 보니까 싹 페인트질을 다시 하셨어. 깔끔해. 올 화이트. 여긴 좀 더 아담하다. 그렇지. 부엌이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실이랑 부엌이랑 다 같이 붙어있네. 그렇지. 아담하기 딱 좋아. 아, 여기가 신혼부부네. 그래, 여기 신혼부부야. 좋아하는 스타일. 맞아요. 네. 원래 신혼 때는 그러니까 외식 좀 많이 하고 두 분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드시잖아요. 내가 잘 안 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충분한 거 알겠지? 일단 조리해 충분해. 그럼. 성재야, 네가 열어봐. 저 봐봐. 하나다. 괜찮지? 아, 여기도 막 아담하지만 전혀 문제가 안 돼. 지금 여기 두 집을 다 쓴 거기 때문에. 그렇지. 화장실. 아우, 깔끔하네. 여기는 방이 넓어. 야, 여기도 이거 봐. 체감이 너무 좋다. 화나네. 이거 봐, 화나지. 신혼 둘이가 살기에는 저것도 대골이다. 대골이야. 그럼요. 대골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봤지만 한마디로 지금 방이 6개랑 그렇지, 화장실이 2개야. 방이 6개인 거지. 이게 좀 리모델링 하시는 동안에 잠깐 있을 텐데 과소비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과소비. 정말 과소비. 정말 저팀 같아. 과해. 여기는 지금 도배는 됐기 때문에 손댈 건 없고 그다음에 부엌도 새로 다 하셨고 근데 약간 장판은 옛날 거예요. 장판이 저거 발바닥에 약간 땀 나면 붙어요. 그분은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량으로 왔는데 한 25분밖에 안 되잖아. 25분 정도 충분하잖아. 위치 훌륭하지. 훌륭하지. 그다음에 우리 천안과 이 직장 거리가 40분이면 갔어. 괜찮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내 생각에는 원하시는 것들이 다 충족되지 않았나 싶은데. 따로 또 같이 살 수 있는 이 공간이 두 채 다 해서. 그렇지. 4억. 진짜 이렇게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분리. 근데 집 두 채에 4억이면 가격은 괜찮은 거예요.